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몇 개 연속해서 인풋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굉장히 좀 다루어야 될 분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많습니다. 인풋 들어보시면 이게 인풋이에요. Overview API example 있는 것은 예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베이직 인풋 타입,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글자가 없으면 이렇게 글자 커져요. 커지고 이제 클릭하면 글자가 작아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제공되죠. 커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커멘트도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게 이쁘죠. 그래서 다크 클릭하면 이게 플레이스홀더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풋하고 텍스트 에리아 어트리뷰트 해서 인풋과 텍스트 에리아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텍스트 에리아 역시도 하나의 인풋이고, 그죠? 그리고 인풋 타입 역시도 보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데이트 있고, 이메일 뭐 만세 쭉쭉 해가지고 패스워드 해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이제 우리가 인풋 형식을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럼 아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 관련해서 있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ng 스위치와 ng if 문장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경우의 인풋 방식입니다. 이메일인데 내가 이메일을 대충 이렇게 쓰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플레이스홀더도 조금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플레이스홀더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픽스와 서픽스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 플러스 1로 시작하거나 혹은 010, 한국에서는 주로 010 휴대폰이 되겠죠. 그죠? 휴대폰 해서 여기다 010 넣고 나머지를 두면 나머지 만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국가번호가 다르잖아요. 한국은 82번이고 미국이 1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번호를 미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접속하면 여기 82 딱 뜨는 거죠. 일본에서 접속하면 80인가 81번인가 그렇죠. 그렇게 뜨고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힌트도 있어요. 힌트는 밑에 이렇게 여기다 뭘 적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Don't disclose personal info 메시지에다가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힌트, 글 쓰는 요령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씩 별도의 아이템으로 해서 짧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I도 보시면 API가 인풋하고 그리고 텍스트리하고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Met input module을 가져와야 돼요. Angular Material에서 가져왔는데 이전 버전,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5.0 버전을 쓸 텐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Met input 말고 또 Met form, form text 모듈도 있어야 되고 몇 가지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 11월 1일 이후부터는 요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좀 여러 개, 여러분들이 쓰는 샘플 코드들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듈도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디렉티브가 이렇게 있죠. 디렉티브에서 텍스트 에리아의 디렉티브, 그러니까 이건 태그 이름입니다. 태그 이름이 텍스트 에리아고 디렉티브는 met text area auto size, 그리고 이것의 프로퍼티는 이렇게 number, max low, min low 이렇게 줄 수가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et int, met input, 그죠? 그러니까 max, met text area auto size 디렉티브가 있고, 그리고 met input 디렉티브도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nput에서 쓰는 방식은 input에서 met input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쓰일 수 있는 디렉티브가 이렇게 다양하게 property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placeholder는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고, 그리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긴가 민가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예제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앱 컴포넌트 HTML에 가져다 둔 것이 뭐냐니까 요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overview 파트에서 요거예요. 요것의 코드
이 코드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없는데 API 파트에 보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것을 그러니까 M 모듈에서 넣어줘야 되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 import에도 Met input module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작성을 하게, 두 줄만 넣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폼 클래스 요것은 조금 전에 봤던 그 기초적인 기능이었고,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 방금 말씀드린 디렉티브와 프로퍼티의 차이점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시 있고, 요걸 내가 지워버리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뭐 order food 그죠? 글자 커지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order food가 글자가 작아지면서 내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기본인데, 위에 있는 것이 텍스트 에리어고, 밑에 텍스트 에리어가 이렇게 하나 있죠. 텍스트 에리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데 얘는 좀 제껴놓고 위에 그 이것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input이 directive에서 met input 그죠? 요 태그 이름이 input이 되고, 그리고 directive가 met input입니다. 그리고 met input이라고 하는 directive에 딸려 있는 property들이 요 녀석들이에요. placeholder 그리고 value 있죠? 그 내용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API에서 보면은 met input 있죠? met input이 directive입니다. 위에서 directive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directive에 딸려 있는 property가 요 녀석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directive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이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뽑아서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디렉티브를 많이 봤었잖아요. 많이 봤었는데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met inpu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오는데 그 인스턴스의 프로퍼티 값들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 값을 주어지는 것을 여기서 바로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클래스 명 이름이고 이 녀석은 그 클래스의 프로퍼티들이고, 그리고 이 녀석들은 그 프로퍼티의 value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instance variable의 value, property죠. property의 value들이죠. instance variable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instance, 뭐 instance variable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여기저기 다양하게 쓰이긴 하는데,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클래스의 met input 클래스의 정의되어진 property인 placeholder와 value라고 하는 두 개의 property죠. 그 두 property의 초기화시킨 값, string, value가 이 value란 말입니다. 이 value가 아니라 이 value. 이 value, 이건 property 이름이 value라서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property 이름이고, 그죠? 보면은 나왔죠. property variable met inpu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et input 클래스의 property인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값이란 말은 아니고 이 value의 value가 이거예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수업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에 이미 앵귤러 기초 수업도 듣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여기 디렉티브라고 하는 것과 디렉티브의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에리어도 마찬가지. 지금 met input이라고 적혀 있는데 met input을 써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텍스트 에리어 디렉티브 위에 있나요? 위에 있군요. 텍스트 에리어 디렉티브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어떻게 되느냐니까 텍스트 에리어 있고 다음에 met text area auto size라고 하는 디렉티브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met text area auto size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의 프로퍼티가 max loads가 있고 min loads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max loads 해서 equal 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되겠죠. number니까 그죠? number min loads equal number 2 최소 얼마 최대 얼마 해서 met text area auto size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text area 자체도 요 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폼 하나 더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 녀석을 넣어서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디렉티브와 그 디렉티브에 할당되어진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